자, 오랜만에 제가 운전하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오전 6시 50분. 어디 일이 바삐까십니까? 너한테만 말해줄게. 우리 지금 네덜란드로 간다. 아니,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가버린다고? 너네 신기한 거 뭔지 알아? 뭔데? 우리 2시간만 네덜란드 도착할 거야. 뭐야, 재택 있었어? 아니, 그거 아닌데. 마법을 보여줄게. 자, 인천공항 도착. 사실 저희가 오늘 일본의 하우스텐보스로 날아갑니다. 아마 거기 가면은 네덜란드인지 일본인지 구분 못할 거야. 하우스텐보스가 네덜란드 얼마나 비슷한지 지켜보겠어. 일본어 아까도 나오셨는데 가서 저 일본어 잘 리드 가능하시죠? 우리 지금 네덜란드 갈 건데 일본어 왜 필요해? 아, 오케이, 맞네. 오케이, 출발. 너 로또 된 적 있어 살면서? 아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호구 같은 건데 저희가 산 비행기 티켓이 제일 비싸다고 우리를 지금 비즈니스 티켓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 나도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야. 와, 지금 1시간 반밖에 안 가는데 뭐 밥 되게 까리한 거 줄 것 같은데? 아, 진짜? 밥 안 줄 것 같아. 먼저는 유심. 아, 유심부터. 3A, 3B 이거구나. 이게 뭔 일이래? 이건 뭐야? 이것도 더듬이 같은 거 뭐야 이거? 근데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 5분밖에 안 걸린대. 그 제주도보다 가깝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난 일본 가본 적이 없잖아. 그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가 원래 3년 전에 일본을 교환학생에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캔슬되고. 그래, 지금 이 감정을 일본어로 한번 해주시죠. 무슨 뜻이죠? 나갑니다. 일본으로. 안녕하세요. 아까 에키. 당당하게 말해, 당당하게. 아까타 에키. 하카타 에키? 하카타 에키 데쿠다사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오케이 ですか?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일본의 바깥은 이런 느낌이고요. 눈에 4분 정도 타는데 1,070엔입니다. 얼마지? 만 원 아니야? 그렇지, 만 원이지. 근데 여기는 비싸다고 알고 있었어. 어디든 비싸다고 하지. 한국도 지금 한국 비싸지 않나? 아, 한국은 좀 싼 편이구나, 다른 나라에 비해. 네덜란드 가면 진짜 비싸. 한 번만 타는데 진짜 비싸. 그러니까 그래서 자전거가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우스텐보스에 가서 자전거를 탈 예정인 거죠. 그치. 근데 말이야, 여기는 횡단보도에 저 빨간불이 굉장히 뚱뚱한데? 아, 그러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여기가 바로 하카타 스테이션. 야, 진짜 뭐 거의 홍대 입구역만큼 정신없는데? 넘버 4. 4, 땡큐. 아, 시간이 좀 있어. 한번 타볼까? 그래, 구경해보자. 와우, 일본 편의점. 이건 뭐야? 소금밥인가?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김밥밥밥. 와, 이거 김밥 종류가 한국보다 더 많은데? 그리고 여기 3번인 것 같아요. 오케이, 믿고 갑니다. 자, 우리의 불쌍한 점심. 너무 똑똑하게 살고 있어. 나 그냥 보자마자 달달해 보인다 하고서 그냥 그런 거거든? 일본에 와서 먹는 첫 식사네요. 뭔가 이런 집들 보면 그런 노래가 생각난다. 건물은 네덜란드 건물인데 들리는 거는 일본어 같겠어, 들려. 저게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저기가? The Central Station of Amsterdam. 아, 암스테르담. 그 네덜란드 수도에 있는 암스테르담 스테이션이랑 똑같이 생긴. 근데 네덜란드보다 예쁜데. 봐봐. 와, 여기가 지금 약간 다리만 건너가면은 이게 다 하우스텐보스야 그냥. 근데 지금 이 암스테르담 스테이션의 특징 하나 발견했는데, 저거 시계잖아, 시계. 시계가 두 개야? 진짜 암스테르담 스테이션도? 하나, 둘. 아, 딱 입구서부터가 되게 웅장하네. 암스테르담 스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마 이곳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에서 묵을 거고, 가장 럭셔리한 호텔 디너를 먹게 될 거야. 그래서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다며. 나 살면서 드레스 코드 갖춰서 입고 오라는데 처음이야. 얼마나 고풍스러우면은. 너 알잖아, 나 여름 되면은 긴 바지랑 그냥 딱딱 갖다 버리는 거.
나 지금 약간 소름 났어. 왜? 저 밑에 저 집이 말도 안 나와. 너무 똑같아. 자, 일단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이곳의 호텔 입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에 있는 디즈니시랑 디즈니랜드 합쳐서 보다 커. 아, 그래? 그렇대? 진짜 엄청 커. 야, 자전거 그냥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빌려 타자. 와우, 네덜란드인가요? 일본인가요? 자, 일단 이 네덜란드 풍경을 껴서 우리는 일단 호텔로 들어갑니다. 고니치와. 여기가 이제 요트도 낼 수 있다 보니까 요트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별장처럼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네덜란드 그 캐널 옆에 집이 막 50억 하잖아. 5-6억이면 됩니다. 네, 괜찮으시죠? 일단 서울부터. 야, 진짜 이런 건물은 진짜 너네 집 근처에서도 많이 봤다. 난 이거 그냥 뮤지엄처럼 전시해 놓은 건줄 알았는데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각 집의 주인들이 자기 집 관리하는 것이야. 호텔 유료코야. 아, 이거 1층이 아마 식당이랄 것 같아. 진짜 오늘 저녁 드실래요? 어, 그렇군요. 말씀드린 순간 도착을 했습니다. 야, 이거 거의 천장 다 말랑말랑해요. 혈액 나왔어 실제로? 아, 오후 되면은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어. 알아. 오, 너도 할 줄 아니? 이 네덜란드인들이 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악기 하나씩은 다 다루잖아 또. 너네 아빠 엄마 다 피아노 치시고. 와, 여기 그냥 너무 그냥 네덜란드 왕실 같이 생겼어. 진짜. 클래식. 자, 지금 체크인이 끝났고 우리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 아니 지금 여기 호실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거야? 어, 여기 남향인가요? 햇빛이 너무 잘 드는데? 어, 진짜. 야, 나 이거 뭔가 영화에서 본 듯한 복도인데? 오. 와우, 완전 네덜란드 같다. 와, 일부러 그 네덜란드처럼 창문을 엄청 크게 만들었다. 어, 그러네. 하이블브야, 하이블. 네덜란드가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들었어. 왜냐면 햇빛이 좀 많이 들지 않는 나라라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창문을 풍창문으로. 어,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샤워일 것 같은데? 이야, 코코씨랑 나랑 동시에 화장실을 쓸 수가 있구만. 이곳까지 뭔가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해. 아, 벽지를 이렇게. 어? 바자마 아니야? 그리고 오! 바자마 있어! 마침 제가 오늘 까먹고 파자마를 안 갖고 와서. 아, 나는 바자마 같아. 일단은 스낵 좀 먹으러 갑시다. 뭐야, 벌써 누웠어? 안녕히 주무세요. 어, 사람들 여기서 지금 카페에서 식사를 시작했구나. 저녁 시간까지 한 시간이 남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우리 지금 아사를 할 것 같으니까 편의점 같은 데를 간단히 찾아보자고. 고니치와. 그러면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어. 나 지금 사진 찍고 엄마 아빠한테 보내고 싶어. 나 지금 뉴스에 있어. 어? 크라인 언제 왔어? 온단 말 없었잖아. 너 다음 주에 온다고 하지 않았어? 자, 저희는 대략적인 탐색을 마치고 드레스 코드를 맞추러 호텔에 올라간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한국과 똑같은 햇빛을 갖고 있어서 눈뜨기는 좀 힘들지만. 어? 여기 매미 네덜란드 없는데 왜 들려? 잠깐만, 네덜란드에 매미가 없어? 이런 큰 매미 없어. 이런 소리 안 나. 자, 믿거나 말거나 여기는 네덜란드. 준비됐어?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드레스 코드. 와, 진짜 지금 한 두 달 만에 긴 바지 입는 것 같은데? 키는? 나 있어. 그래. 이 일본의 나가사키현의 하우스텐보스 안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고급스러운 이제. 와, 여기 로비가 너무 럭셔리해. 이게 딱 광고님께서 감명을 받고 그림을 그린 이 해바라기 아니야. 아리가토 하시다. 알레르기とか は ない. 아, 노 알레르기. 아, 드링크 아리가토 고자마시타. 또 여기 와가지고 900원짜리 비어 하는 거는 이 코스랑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나는 논알콜 스파클링. 오케이, 로제 샴페인 플리즈. 원. 아리가토 고자마시타. 말랑 고자마시타. 또 이 유럽식으로 먹는 식 문화는 이제 코코가 잘할 거니까 그대로 따라 할게요. 약간 무슨 완전 땡처럼.
아마 이거를 지금 저 옆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걸 다 끝내야 그 다음 거 나오고 좋은데? 캐비어. 자 이제 번역해 줘. 가비아 알아들었고. 브레스인 거 같은데 노란. 아 이거 안에 치즈 들어있는 거 같은데? 모짜렐라 아니야? 어 모짜렐라야. 모짜렐라 치즈와 회 조합이라니. 신선한데요? 이거 이 폼이야. 아 폼. 그런데 이게 지금 폼이네. 레몬이야 레몬 맛. 이 근처에 카페도 많다. 어우 내 스타일이에요. 진짜? 네. Well done이네 well done. 기가 막혀 진짜. 자 그래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너무 맛있었어. 자 마지막까지 먹고 이제 우리는 올라가서 8시 반에 불꽃 놀이를 한대요. 그거를 좀 기다리고 일단 쉬자고. 좀 피곤해졌으니까 좀 쉬고. 그러니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또 집들마다 형형색색 에버랜드처럼 만들어버렸네요. 춤추고 있어 저기 가야 되는데. 어?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여기서 이따가 불꽃 놀이 한번 봐주시고. 예쁘겠다 진짜. 어? 보인다. 불 끌까? 오! 오! 나 이렇게 호텔 안에서 불꽃 놀이 보는 거 처음이야. 나도. 아 진짜 예뻐. 아 이거 맥주 한 잔 하면서 딱 먹었어야 되는데 맥주를 안 가져왔네요? 나가면은 밖에서도 더 음악 들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출발해볼까? 장관이구만. 자 지금 시간이 8시 12분 42분 12분 동안 진행하네요. 딱 끝나자마자 불 다 켰어. 사람들이 다 여기 모이잖아. 그러니까 싹 다 모였네. 다들 네덜란드를 즐기러 일본에 온 곳이요. 오 지금 완전히 시원하네. 그러니까 지금 딱 시원하다. 뭐 하는 거야? 어? 아 이거 그 3D 맵핑 건물 앞에다가 3D 그림 입히는 거야. 페니쉬를 저렇게 핀으로 줄여서 말하는구나. 우와. 이것도 신기하다. 갑자기 불 켜지는 거. 자, 저희는 3D 맵핑으로 첫날 밤을 보냈고요. 이제 이거를 끝으로 오늘은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잘 주무시고. 일단은 지금 우리도 이제 살짝 배고파가지고 뭔가 간단하게 먹고. 감자튀김이나 아니면 피자.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 호텔 앞에. Go go. 그럼 see you tomorrow. Bye. 어 밝아. Good morning. Good morning.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가 볼까요? 갔다. 아 밥 먹을 때 무슨 티켓 같은 거 필요한가? 있어. 나 하나 없어졌네. 그러면은 코코가 굶으면 되겠네. 아니 지금 세 개밖에 없어. 안타깝구나. 하나 있어. 어제 너 이거 그래?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자. 아 여기서 먹는 거구나. 야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지런해요. 자 오늘 식사는? 자 이제 이런 거 번역을 해주셔야지 우리 코코스이. 그래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네덜란드인 친구 모든 음식은 과일로 시작하여 과일로 끝나죠. 오 잠깐만. 야 아침부터 너무 아름다운 해가 진열되어 있네. 이건 스파클링 와인이네. 야 아침에 취중 촬영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와우. 나 왜 이렇게 많이 하구나. 거의 안 했는데. 원래 뷔페는 이렇게 우아하고 조신하게 한 접시에 조금씩 가지고 오는 거야. 맛있게 그래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야 이거 근데 뭔가 저녁 식당 같은 느낌이지 않니? 내 거는? 이렇게 조개 위에다가 회 올려놓은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재팬과 네덜란드의 퓨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빵 코너 옆에 돌아다니는데 계속 코코가 카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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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입 먹고 싶지? 응. 원하던 맛이야? 응. 이거 일본 거잖아. 잠깐만 네. 우리 종이 먹은 거 아니야? 종이 있는데? 아침 식사 끝? 잘 먹었습니다. 자 한번 오늘의 외출을 시작해 볼까요? 아리가또 고자마세요. 어세오세오 같은 거 같은데? 아우 날씨 죽이고. 하고 싶은 거 있어. 뭐죠? 나 돔트론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돔트론 드디어 이 하우스텐버스의 상징적인 곳이래 거기가.
자, 바로 보이네. 자, 우리 지금 우트렉트에 들어왔어요. 본토 발음으로? 우트렉트. 우트렉트. 저것은? 덤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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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런 데서 식당 이 밑에서 먹었었는데. 어 진짜. 돈트가 올라갔다. 어? 아 여기구나. 야야야. 어. 바로 뒤에 있었네. 갑시다. 몇 층이야? 어차피 중간에 내릴 일은 없으니까 그냥 점점으로 표시를 해놨네. 오우. 네덜란드보다 뷰 좋지. 와, 위에서 보니까 진짜 네덜란드 같다. 맞아. 그 정도 아니야. 아, 근데 산과 네덜란드의 조화라니. 다른 방향도 한번 보자. 야, 여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요트를 끌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여기 그냥 놀려고. 어. 우리 코코씨도 향후 몇 년 안에 요트 하나 장만할 수 있겠나? 요트? 요트. 오케이, let's go. 자,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근처에 뭐뭐가 있나 탐색을 한 거고 자전거를 타고 직접 달려가 보자고. 어, 난 나인치숍 갈래. 어, 나인치숍 고고. 어. 우리나라에 뽀로로가 있다면 네덜란드에는 나인치가 있죠. 근데 나인치 의심 귀엽잖아. 어,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인가요? 뽀로로야. 이름부터 나인치도 귀엽잖아. 근데 사실 나는 뽀로로 세대가 아니긴 해. 아 근데 그거 알아? 지금 대학생들이 뽀로로 세대야. 아, 어, 너무 신기하지? 나는 뽀로로가 아니었어. 너 뭐야, 포켓몬? 우린 그냥 포켓몬, 디지몬 이거를 좀 주로 많이 봤지. 여기가 바로 나인치의 샵입니다. 우리나라에 뽀로로가 있다면 네덜란드는 나인치에. 어 시원해요. 어, 머리띠 같은 거 살래 너도? 네. 굉장히 무거워 보여. 자,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털고 뚱뚱이 나인치에를. 너무 귀여워서 아마 거울 보고 해야겠다. 그래, 너무 투머치한 느낌이긴 해. 계속 하진 않을 건데 그냥 반응을 귀엽지 않나? 그래.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갑자기 지금 떠오른 건데 어. 이 일본은 왜 이렇게 네덜란드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옛날에 여기 배 타고 여기 왔으니까 네덜란드인이.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때 얼마나 걸린지 알아?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 5개월. 지금 기술로 하면 더 빨리 걸리겠지? 훨씬 빠르지. 야, 배 타고 온다고 한들 2년 5개월 동안 걸릴 거를 감수하고 온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어. 또 일본도 마이크로스코프가 필요하다, 또 관심이 있다 해서 네덜란드 사람한테 내가 살게. 야, 네덜란드가 천재들이 많구나. 그래서 너네 엄마 아빠가 다 천재고 너네 오빠 천재고 코코씨 도 천재고. 아. 저 시원하게 저 물가 가보자. 이 브릿지를 딱 건너서. 네덜란드에 캐널이 많은 만큼 여기를 또 건너 다녀야 되니까 이게 브릿지들이 또 많단 말이야. 맞아. 아 뭐야, 잠깐만 여기 내려갈 수 있네. 아 내려가자. 저거 따라가! 같이 가요! 우리 네덜란드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그냥 뭐 수영복 안 가져와도 그냥 팬티 브라자 입고 그냥 가서 수영하는 거잖아. 어 진짜? 가시죠.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이 또 네덜란드의 깨알 상식. 뭐 상식이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 바닥에 자전거들이 엄청 또 많대요.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 차도 들어간 영상 봤어 제가. 아 그래? 길거리가 너무 좁아. 어 진짜 좁아. 저거 이미 알고 있잖아. 저분은 개고생을 하고 있어. 넌 어떻게? I do the best. He is doing best? 너무 착하게 번역한 거 아니야? I have the verb. He is having a hard time. 어, 너무 착하게 번역한다. 네덜란드가 이렇게 착한 말이야? 이 네덜란드가 발음은 참 뭐 같은데 말들은 참 착하네요. 자전거 타자. 저기네 자전거. 어. 이거를 누르고 가자. 오 진짜 시원해. 아 heaven. Heaven House Tambos. 나 따라갈게. 우리 자전거 마스터 카라인씨. 윈드밀. 윈드밀부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걸 처음부터 빌렸어야 됐네. 진짜. 어딜 가도 여기에 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누가 훔쳐갈 거야. 한국이랑 일본은 안 훔쳐가. 네덜란드인이 훔쳐가. 이제 그럼 코코씨를 좀 주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어 우리 나인씨 그 농약 차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자. 나인씨 가지마. 같이 가요. 풍차
좀 구경해볼까? 네, 네덜란드에 왔으면 풍차를 보셔야죠. 그래야 네덜란드에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 어, 잠깐만. 델프트. 델프트 브룩. 델프트 브룩. 바로 건너가자마자 바로 뒤에 보이는 윈드밀. 네덜란드어로? 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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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우리도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 네덜란드의 풍차에 들어가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자, 저희가 어떻게 생겼냐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올려놓은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맞아. 저기 아니,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잖아 옛날에는. 창문이 왜 있겠어. 살고 있으니까. 너네 엄마 아빠한테 저 좀 일찍 도착했어요. 아, 헤이 깍. 기차 타고 있어. 아, 그렇구나. 이 네덜란드에서는 또 기차를 탔을 때 조용히 하는 게 또 매너라고. 네덜란드 대화 들어보니까 진짜 네덜란드 같네. 야, 말 좀 wel elektrisch. 아이고, 엄마한테 여기 grappig hè. En daar zijn dus allemaal huizen waar echt mensen wonen. 그게 나인체 주제곡이야? 나인체. 기분이 좋아지는 나인체. 이 코코스가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나인체 티셔츠를 하나 사셔야겠다고. 이거를 보더니 이거에 꽂혀가지고 와.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언제 입을 거야? 사면은? 진짜로? 그래. 자, 이걸 잘 사셨고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스케줄은 자전거를 우리가 2시간만 빌리는 걸로 예약을 했으니까 지금 반납을 해. 반납을 하고 식사하러 가는 걸로. 네. 오늘 저녁 식사는 디너 크루즈. 와, 진짜 팬시할 거야. 매우 매우 팬시할 겁니다. 너무 기대돼. 노을이 지고 있는 네덜란드, 아니 일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너 크루즈 시간. 예. Yeah. 오, 색깔이 핑크색인데? 와, 너무 예뻐. 이 선셋 타임에 타는 거 진짜 와, 너무 예쁠 것 같아. 환상이겠는데? 지금 쭉 바다 끝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 맞아. 지금 멀리 갈 거 큰 배잖아. 한 2시간 동안? 와우. 아,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구나, 우리. 아. 아, 뷔페야. 행복한데요? 아침 뷔페, 저녁 뷔페? 오 마이 갓. 음식 뭐 있는지 보자. 우리 만들잖아. 아, 하몽이구나, 하몽. 아, 지금 사람들 먹기 시작하네. 우리 코코씨 한 50년 만에 알코올 한 잔? 나 애플주스. 그래요, 당신 애플주스? 나는? 맛있어? 내 농담하느라 오래 들어서 먹은 와인 중에 제일 맛있어. 안 세고 달달한. 아, 뭐야 뭐야. 와인을 한 잔 더 갖다 놓는 사이에 출발을 하고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밥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앞이어서 배를 일단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아. 배를 돌리고 이제 우리가 오른쪽이 될 거다. 촬영은 촬영이지만 스테이크 하나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한번 또 어나더 플레이트 하러 가볼까요? 어, 같이 가자. 지금 딱 봐도 살이 안 찔 것 같은 메뉴? 살이 찔 것 같은 메뉴? 네, 이따도 먹을 건데. 그래요. 파이팅. 파이팅. 네, 금방 어두워졌네. 코코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 스스로에게? 답은 뭐였어? 친구랑 두 명 내 가족이랑 많이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한테 항상 착하게 해야 되는 거. 이제 바깥이 아주 아주 깜깜해졌어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걸 했잖아, 이 더위 속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자전거 타는 거. 그치, 네덜란드 하면 자전거를 뺄 수 없지. 그거는 자전거 타는 거였고, 탑2 이거 타는 거. 아, 이거는 탑1이긴 해. 배 위에서 뷔페 먹는 경험을 언제 해볼 거야 또. 그치. 흔치 않잖아. 어? 풀문인데? 아, 솔직히 이 정도 해야 된다. 4년 공부했으면. 20분 정도 남아있다고. 진짜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는군요. 지금 배 부르다 하면서 케이크는 먹어야겠다 그거야? 네. 와우. 지금 너 뒤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 시간만 더. 한 시간 더 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네, 초콜릿 제일 잘 팔리네. 초콜릿 되게 맛있어. 사람 여기 다 앉아있네. 아? 아 뭐야? 아 파이어웍. 사람 앉아있어. 이게 또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등석의 파이어웍을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 이 카메라 너무 좋아. 어두운데 이게 보여. 진짜? Here we go. 와. 자, 우린 방금 불꽃놀이를 포함한 디너 크루즈를 마치고 카루셀. 3층 카루셀. 이게 전 세계에 딱 3개 있대. 근데 그 중에 아, 하나가 일본에 있대요. 다른 거 어디 있어? 그건 당신이 찾아보시고. 아이고. 그냥 밤 되면은 진짜 네덜란드가 되거든. 왜냐면 산도 안 보이니까. 아, 이 밤 풍경 우리 다음 주에 네덜란드 가서 볼 거 아니야. 똑같을 거야. 아, 여기 모든 돌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매우 흥분한 코코 씨. 아이, 완전 작은 디테일 이거까지. 요거. 이거까지 똑같아. 이거까지 똑같다는 흥분한 코코 씨. 제일 비슷하게 만든 네덜란드일 거예요. 그래요? 너무 예뻐. 아, 여기 앉으면 난 못 일어나. 하루 맨 종일 그냥 쉬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돌아다녔다. 헬스? 안 다녀도 돼요. 하우스텐버스 오세요. 집순이 집돌이들도 걸어 다녀야만 하는 곳. 하우스텐버스. 하우스텐버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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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지금 우리처럼 이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호텔 유럽 또는 호텔 덴하그 쪽으로 가서 묵는 사람들이네. 이제 마지막으로 집 들어가기 좀 아쉬운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쇼핑 마지막으로 한번 딱 하고. 자, 그러면은 언젠간 보자고요. 호텔 유럽 아주 프리미엄했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침부터 지나가는 나이치의 버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에이스 마클릭.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오늘부터 묵으러 가는 거야. 부럽다. 재밌게 오세요. 자, 이제 일로 나가면 정말 가는 거야. 이 꿈의 나라 하우스텐버스에서. 아, 휴퍼. 아, 저거 타야 돼, 우리 기차. 아, 이거 무슨 그 해리포터 집 가는 느낌인데? 맞아. 그러니까 생긴 것도 호그와트 같이 생겼어. 아, 진짜 뭔가 지금 호그와트 학교 졸업하고 집 가는 느낌인데? 다음 학기 때 만나. 방학 잘 보내.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살아야 되니까 같이 가요. 자, 지금 이제 기차에서 내렸고. 저쪽 사람들 오고 지금 회사 끝나고 집 가는 사람들이야. 퇴근. 나이치. 자, 이제 인천공항으로. 연락 3회까지 여전히 끝나고 저희 지금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우리 초대해주신 하우스텐버스 너무 감사합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이거 한 세 번째 찍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